일단 언더아머 도착했는데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늘 언더아머에서 쇼핑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촬영 허락 받고 나왔고요. 이제 제가 여행을 가는 지금 시점에 바지가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일부러 나이키를 입고 온 이유가 다 언더아머만 입고 있으면 아 이 새끼 무조건 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하나 정도 입음으로써 얘 안 살 수도 있겠다, 잘 꼬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키 하나 입었고, 저는 그럼 지금부터 언더아머 쇼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아머 왜 입어? 그게 사실은 굳이 언더아머만 입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걸 입음으로써 운동이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재질 자체가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언더아머를 입게 되고, 그리고 언더아머는 조금 누구나 다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먼저 뭔가 발견해서 입는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그래서 입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언더아머에서 새로 나온 게 그 롱패딩이거든요. 언더아머 쪽에서 저도 보내줘가지고 저도 요즘 한창 잘 입고 다니는데 굉장히 가볍고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니라서 막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이제 점점 더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거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뭐지? 퇴근하고 왔을 때는 라인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종류가?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이거 운동복이라 좀 사야 할 것 같은데. 운동복? 비싸 보이는데. 13만 5천 원. 한번 입어볼까? 잠깐만. 이게 보통 그 운동하신 분들은 너무 끼게 입는 것보다 이런 후드 같은 거는 제 생각했을 때는 하나 크게 입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은 그 안에다가 뭘 더 받쳐 입을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입고 입으면은 사람의 L도 작을 수도 있어요. 좀 작죠? 좀 작죠? 좀 작다. XL 입어요. 혼자 와서 이러고 있으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은 저는 좀 덜 창피하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창피해. 아니야 난 안 창피해. 이러면 형이 더 창피해. 오 이거 이런 거 이거 패션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입는다는. 이제 색깔을 이제 회색에서 좀 다른 걸 바꿀 때 되지 않나요? 아니 이상하게 오늘도 시멘트야. 너무 언더아머 같다 이거. 보니까 요즘에 제품들이 다들 이렇게 무릎 쪽을 이렇게 재질이 다르게 해놨어. 그래서 막 이런 데랑 이런 데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되게 멋있어. 이거? 아, 이게 좀 신기한데 혹시? 번데기처럼 돼 있네요 이거. 이거 나 이거, 무슨... 나 이거 살래. 이거 살 거야? 이거 무슨 용도냐면은 공부할 때 여기 책상에 짚어야 되니까 이거 아프지 말라고. 쓸리지 말라고. 이거 괜찮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대신 쇼핑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23만 5천원? 조금 비싸네.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체크해놔야겠다. 원래 이런 거 있어요? 옷에 뭐 바람 안 들어가고. 아 최첨단이구나. 네. 내가 입고 있는 거구나? 어. 이거 사이즈 L 괜찮다. 괜찮네. 그럼 하나 살까?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언더아머 3대 500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언더아머를 알게 된 게
그 3대 운동 때문에 알게 된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된 거였는데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도가 지나쳤다 약간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언더아머 측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언더아머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약간 디브랜딩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입고 싶은데 못 입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 입는 거고, 근데 저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굳이 아니더라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요즘에 좀 디자인도 괜찮아지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 활용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경대를 뭔가 이제 언더아머랑 계속 이렇게 엮어서 뭔가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을 하고 싶은 거고, 뭐 뉴발란스가 좋은 사람들은 뉴발란스를 계속 이렇게 쭉 입으면 되는 거고, 뭐 나는 그냥 이쁜 게 좋다 그러면 나이키 것도 입고 아디다스 것도 입고 다 이렇게 입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언더아머 쇼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약간 마랑 형님 스타일인데? 좀 빨갛고 되게 패션적이지 않은 거. 디스 맞아요? 가방을 사야 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하나 가방 본 게 있거든요? 이건가? 이건데 이게 79,000원이구나 이게. 오 잠깐만, 그 앞뒤로 멜 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매는 거랑 여기도 로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매면 깜짝 섹시.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랑 아 이렇게 매도 되고 이렇게 매도 되네.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얘 더 커지면은 하얀 색깔이 나와. 어 괜찮은데 이거? 살까? 괜찮은데? 어 괜찮겠는데 이런 거? 어때? 135,000원. 한번 쇼핑을 제대로 즐겨볼게요. 잠시 카메라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또 언더아머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 물품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짠! 사실 신발은 아직도 나이키를 많이 신거든요. 나이키가 이쁘니까.
근데 그럼에도 언더아머 신발 중에 눈여겨보고 있던 신발이 바로 이 호버라는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좀 색깔을 이런 식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발이 진짜 편해요. 조거 팬츠에다가 입기에 진짜 편한 신발이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뭐 협찬 아니고요. 다 제가 산 겁니다. 자, 그리고 빤스. 언더아머 빤스. 별로 안 비싸가지고 보통 팬티 막 2만원, 하나에 2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사면은 55,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왜냐면 요즘에 언더아머 거 입고 있긴 한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바지. 제가 이제 스쿼트 할 때 입을 바지. 이건 M이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근데 M은 약간 평소에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끔 L로 샀습니다. 보통 상의는 아우터 같은 경우는 XL을 입고, 이렇게 안에다 입는 건 보통 M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맨투맨 같은 건 XL 입고. 아무튼 이거는 스커트용 바지. 이런 제품은 뭐 5만원, 6만원 선이라서 네, 한 번씩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택을 떼고, 이거는 바로 입을 거라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따 입어야지. 온다음에 양말. 세켤레 21,000원인데 사실 양말이 1,000원, 2,000원짜리 신으면 약간 좀 땀 그것도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살 때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이거는 바로 지금 신을게요. 뭔데? 아베. 제가 아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다가 땀날 때 이렇게 땀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대가 그게 좋더라고요. 손목 보호하는 게 아니라 땀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대 샀어요.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언더아머에서 약간 미는 거 같은데, 맨투맨이나 이런 거 사면은 여기 아디다스 마크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이 제품인데 별로 안 비싸요. 이게 여기 언더아머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돼 있고 59,000원인데 근데 사실 좀 얇긴 얇거든요. 오늘 이거에다가 이거 입을까? 한번 이렇게 입어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산 건데 괜찮더라고요. 어제 입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샀다는 거. 아, 두 개 더 남았다. 그리고 이 녀석 티셔츠 더 라크고요. 티셔츠고요. 재질은 운동용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옷 재질 같고, 좀 많이 좀 재질이 그냥 일반 옷입니다. 45,000원짜리인데 이거 문구 때문에 그냥 샀어요. 이뻐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로고 노란색 글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렴한 가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한 달 월급 받았을 때 운동복을 사긴 사거든요. 그리고 어제 구독자님 만났을 때 그 구독자님도 약간 운동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언더아머 와서 옷 사고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옷을 사서 뭐 평생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입는 건데, 그 순간순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스스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으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저에게 명품은 약간 언더아머, 나이키, 막 아디다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중에서도 언더아머가 그래도 뭔가 그들을 쫓아가는 입장의 브랜드로서 제가 뭔가 일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로열티를 가지고 입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언더아머 쪽에서도 경대 이 새끼는 진짜 언더아머밖에 모르네,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 딱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잠깐 이제 컴퓨터를 좀 하다가 10시 반에 체크아웃 해야 돼요. 지금 1시간 한 30분 남았거든요. 지금 9시 20분인데 10시 한 40분에 체크아웃 한다고 치고 1시간 20분? 그 정도 이제 지금 다 싸놓고 옷 다시 입고 나가도록 할게요. 게장 먹으러 갔거든요. 이따 게장 먹을 때 봅시다.